이번 시간에 자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겁니다. 또 주주로부터 납입 자본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 활동으로부터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해 주주 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추가 출자금 도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그 순이익이죠. 이 순이익이 유출되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더하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활동하면서 손실된 거 이게 비용이 되겠죠. 그거는 차감하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즉 순이익 발생된 걸 배당으로 인해서 준게 있다면은 자 이거 감소분이니까 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즉 기초 단계에서 학습했던 거 보시면 이런 내용을 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자본의 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왔다면 기초 자본에다가 이제 수익을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빼는 거죠. 이게 총 수익 더하고 총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추가 출자금 있잖아요. 추가 출자금. 그거 더하고, 이게 주식회사라면은 주식을 더 발행한 거죠. 그래서 주주한테 받은 돈 더하고, 그다음에 수익 난것 중에서 주식회사는 이제 배당을 실시해야 되는데, 배당으로 인해서 돈이 나간 거 있죠. 현금 배당에서 돈이 나간 거 있다. 그러면은 그걸 차감하는 거다. 배당만큼 주주 지분이 감소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회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 기말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주식회사에 맞춰서 쭉 써준 것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식회사는 자본의 종류가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종, 교재 계속 보시면서,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총 5개입니다. 5개다 라는 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은요. 자본금은 계산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본금 계산하는 방법은 발행주식총수에다가 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것이다. 주식수 곱하기 뭐라고요? 주당 액면금액. 액면금액에다 종료 표시. 그 다음에 그 발행한 그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금액을 계산하고 그 발행한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그게 보통주면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면 우선주 자본금으로 분류합니다. 주식은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발행되므로 그 보통주하고 우선주를 따로따로 계정 과목을 따로따로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험 볼 때는 이 보통주 자본금을 회계 처리할 때 자본금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론편에서는 우선주 자본금이 나올 수 있지만 실기편에서는 우선주를 발행했다라는 문제는 내지 않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을 자본금 하나로 보통주 자본금을 실무 프로그램에 쓴 계정 과목을 이렇게 바꿔요. 자본금 이걸로 바꿔서 실무 시험에서 즉 실기에서는 계정 과목을 자본금 하나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의 취지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계정 과목은 원래 두 개가 있는 거다. 자, 그다음에 자본금과 관계되는 내용은 이제 주식회사니까 모든 자본금은 이제 주식으로 계산해야 되므로 주식 발행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식 발행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고, 액면 발행은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한다는 거고,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하고 발행 금액을 봤을 때 발행 금액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런 할증 발행은 발행 금액이 더큰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은 차익이 발생하겠죠? 똑같은 액면 발행은 차익이 발생 안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할인하고 할증 발행은 차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작을 경우 그 차익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종료 표시. 그러니까 할증 발행했을 때그 차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 다음 내용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발행했을 때하고, 예, 할증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만 보면 되죠? 자, 할인 발행했다면, 자, 보겠습니다. 액면 금액 10만원짜리 10줄을 5천원에, 액면 금액 만원짜리, 예, 죄송합니다. 만원짜리 10줄을 5천원에 발행했죠. 자, 그러면, 이게 발행 금액이잖아요. 발행 금액. 발행 금액입니다.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 사채 발행하는 것과 똑같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채에서니까 사채라고 썼죠? 그리고 금액은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채도 액면 금액으로 썼잖아요. 사채 발행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채 주식 다 유가증권이거든요. 회계 처리가 유사합니다. 단 사채는 상환해야 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그래서 부채에 속하는 거고 주식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 주식을 많이 발행하면 지분을 뺏기게 되니까 경영권이 이탈할 수가 있겠습니다. 받은 돈을 쓰게 되고요. 차변에. 그 다음에 그 차익을 뭘로 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에 속하는 계정 과목인데요. 자본의 종류 중에서 자본 조정에 속해요. 얘는 자본의 종류 중에서 자본금에 속하는 거죠. 자본금에. 얘가 지금 차변에 있기 때문에요. 이건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자본의 종류 중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을 보겠습니다. 만 원짜리를 2만 원에 발행했다라고 그런다면,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으로 써야 되니까 대변에 자본금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 쓰고, 그 차익은 뭘로 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종류 중에서 잉여금에 속해요. 자, 그리고 이게 자리가 어디예요? 대변이니까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자본금도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것도 신경 써서 좀 들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주면은 원칙상 이제 금전,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상대방이 현금 대신에 현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물이라고 그러면 이제 건물 같은 것을 말하죠. 건물이나 토지 뭐 이런 걸 말해요. 주식을 주고 이런 걸 받을 수도 있어요. 현금 받아야 되지만 어차피 건물하고 토지가 필요한 거라면 주식을 주고 건물이나 토지를 받을 수도 있어. 자, 그럴 때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 일명 시가라고 그러죠?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이런 현물을 받았잖아요. 주식 주고 현물 받았는데 이런 현물을 받으면 이게 자산이죠. 자산을 갖다가 취득을 한 거니까 자산 취득 시그 자산은 시가 공정가치로 해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주식의 발행 금액도 얘네들의 공정가치 시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적하십시오. 그다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사채 발행하는 것과 똑같이 발행비가 나옵니다. 뭐 수수료 같은 게 발행비가 나오는데 그 발행비에 대해서 주식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채에서는 사채 발행금액에 차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액면 발행이나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을 즉 주식 발행비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시고요. 예, 중요.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합니다. 이거 사채하고 똑같잖아요. 사채하셨으면 사채한 걸 가지고 그대로 끌고 주식으로 와서
회계 처리를 다시 한번 하시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표시하십시오. 이 부분의 문제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얘네들이 빠지면, 발행비가 빠지면 회계 처리가 상당히 쉬운데, 발행비가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 즉, 그렇게 나온 거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본의 종류. 첫 번째는 자본금을 했어요. 자본금에서는 주식 발행하는 것을 신경 써서 들으시고, 우리가 주식회사니까 그 발행비 좀더 신경 쓴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즉 자본을 늘리거나 자본을 줄일 때 그때 생긴 잉여금을 말합니다. 이게 자본잉여금의 정의예요. 여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기타 자본잉여금의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이세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개. 이 시험에서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를 통해서 생긴 잉여금이기 때문에요. 이거 배당으로 주면 안 되고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또는 결손금을 보장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상증자를 하면 원래 주식을 주면은 돈을 받는 건데 주식을 주면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주는 만큼 이제 자본금이 생기는 거고. 근데 돈을 받지 않고 자본금을 늘리는 걸 말합니다.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리면 유상증자라고 그래요. 즉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제 대체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쓸수 있고, 그다음에 결손 보존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제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 생기는 이제 계정 과목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그 계정 과목을 이제 대변에 쓰는 것이고요.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면 자본은 증가되게 됩니다. 자본금하고 자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본금은 자본 중에 한 가지죠. 자본이라고 말할 때하고 자본금이라고 할땐 다른 겁니다. 자본의 종류 중에서 자본금 이렇게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푸시거나 그럴 때이 자본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건지, 자본금을 말하는 건지, 자본잉여금을 말하는 건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문제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 생기는 그 차익인데, 이 차익이 생기면 일단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요, 혹시 장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상각되지 않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 범위 내에서 먼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는 데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미상각 잔액이 생긴다면, 그래도 남은 잔액이 생긴다면 그 잔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생겼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먼저 상계를 하는 데 쓰고요. 그다음 그래도 남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두는 거죠. 세무 2급에서는 이 둘이 서로 상계된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다 상계해요. 미리 말하면. 두 번째 자본잉여금 보겠습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금을 감소하면서 생긴 그 차익을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 발행 초과금처럼 감자 차손이 있으면 그 감자 차손을 먼저 메꾸는 데 쓰고 상계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남으면 감자 차익으로 처리해 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감자 차손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감자 차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요,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발생된 이익을 말합니다. 통상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면 계정 과목을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기 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다시 주식을 샀다는 거는 주가 조작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로 통상적으로 감자의 목적으로만 자기 주식을 살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목적으로 자기 주식은 살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오르면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나 이 계정은
회사가 그 감자 목적으로 회사 사업을 좀 약간 줄여나가고 싶다. 그런 다면 감자를 해야 되고 그 감자 목적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감자를 시키고 싶다면 자기 주식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자기 주식을 샀는데 주주총회에서 그 자기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산 주식에 대해서 감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되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되팔려고 했더니 샀을 때보다 더 값이 올랐다. 그런다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앞에서 두 개의 개념하고 똑같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처리하기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된다면 얘를 먼저 상기하고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요, 그 개정 과목을 다 대변해 쓰는 것이므로 얘네들 개정이 생기면 다 자본이 증가되게 됩니다.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축소를 위해 감자라는 말이 저게 주식 10주를 주당 10,000원짜리 액면가 10,000원짜리 5,000원에 매입하여 돈은 5,000원만 나가는 거죠. 10주니까 5만 원 나갔을 거 이렇게요. 소각하고 소각했다면 감자를 한 겁니다. 즉시 사자마자 감자 시켜버렸네요. 주주의 동의가 그 전에 이루어졌나 보죠. 시험 보실 때 지문대로 푸는 거예요. 소각했다면 감자된 것이므로 자본금을 즉시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 액면금으로 써야 되니까 액면금에 10만 원 쓰게 되겠죠. 차익이 발생했죠? 이를 감자 차익으로 합니다. 그럼 이 거래에서는 자본금의 감소, 그 다음에 자본요금의 증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감소된 게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본요금이 증가된 게 5만 원이니까 결국에 자본 전체가 어떻게 됐다? 5만 원 감소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10주를 만 원에, 자기 주식 10주, 취득가, 10주를 취득가, 한 주당 만 원짜리를 12,000원에 처분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네요.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이제 공정가치로 쓰도록 돼 있어요. 만 원에 그때 당시에 샀나 보죠. 공정가치가 만 원이어서. 이게 12,000원에 팔았으니까 비싸게 팔았네요. 그렇죠? 10주니까 10만 원. 근데 받은 돈은 12만 원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게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은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여금도 아니면 자본 조정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개정 과목이 꽤 많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다섯 개나 됩니다. 근데 세 개는 빨리 외울 수 있어요. 외우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겁니다. 할증 발행했다면 할인 발행도 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자 차익이 있다면 감자 차손이 생길 수 있어요. 감자할 때 이익이 생긴다면 손해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처분 손실도 있어요. 그럼 이세 개는 일단 외우시면 편하죠. 그럼 나머지 두 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나머지 두개 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두 개를 외우시면 다섯 개가 좀 빨리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쓰는 그 차익의 개정 과목이고요.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연관시켜서 해야 돼요. 그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그 초과금을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어디다 쓴다? 이거 차변에 쓰는 거 아시죠? 차변에 쓰는 것들 잠깐 보면 자본 조정 거, 자본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는 건데 살때 당연히 시가, 공정가치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감자의 목적으로 이제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곧 처분을 할 거예요.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을 사면 어디다 써야 된다? 차변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차변에 쓴다는 거는 차변 자체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자본을 차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하고 더불어서 같이. 그 다음에 감자차손 먼저 보십시오. 두 개를. 4번, 5번을. 감자차손은
감자를 하면서 손해본 거죠? 감자하면서 손해본 거. 이 감자차손이 생기면 따라서 차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은 뭐 한다? 감소시키는 거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을 취득한 금액보다 싸게 팔았을 때죠. 이것도 차변을 쓰는 거잖아요. 감소되는 거야. 그다음 미개부 주식 배당금은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주식 배당을 주기로 한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을 주기로 결의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을 때. 이 쓰는 자리가 대변이거든요. 자본 조정 중에서 유일하게 대변을 쓰기 때문에 자본을 가산시키는 항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본 조정에 있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미개부 주식 배당금만 대변을 쓴다. 그래서 얘만 가산하는 항목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시해야 될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얘네들 뭐하고 같이 상계 쓰는 거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다음에 감자 차익은 감자 차손. 이렇게 자기네들 세트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서로 상계한다. 그거 다시 한번 숙지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 주식 좀더 말하면 앞에서 연관시켰던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하고 관련해서 자기 주식을 산 다음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주식 차서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보통 감자를 해야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되면 다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때 처분할 때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비싸게 팔면 취득금액보다 만약 싸게 판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상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소각이 됐다면 감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럴 때는 감자가 됐으니까 자본금을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이게 사라질 때 감자를 통해서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럴 때는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도 서로 상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그 금액 내에서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개부 주식 배당은요, 배당 결의를 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 주기로 결의하며 그때 회계 처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율 이익잉여금, 프로그램 사용자 이율 이익잉여금이죠.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주식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쓰잖아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만들고 결산시에 만들고 다음 년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첫 번째 결의를 받고 그 다음에 배당 결의하고 배당을 실시하는데 그 결의했을 때 만약에 주식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결의만 하고 실시는 한달 후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주식이 나가진 않았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대변에 쓰게 돼요. 대변에 이렇게. 그다음 현금 배당 이렇게 쓰죠. 미지급 배당금. 얘는 이제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쓴 거죠. 얘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잡았다가,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차변으로 가요. 그때 차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본금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미개부 주식 배당금은 액면금액으로 쓰는 거예요. 액면금액. 주식 배당을 할때 액면금액으로 주식 배당을 말하는 거지. 발행금액으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액면금액 쓰고 여기도 액면금액으로 해서 써서 딱 분개가 맞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쓰는 건 계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계돼서 예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첫 번째 거 예제가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소각하는 거 있죠? 예, 소각하는 거, 감자하는 거, 감자할 때 생기는 그 감자 차손 예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주식을 사자마자 소각을 하게 된다면, 자기 주식은 생기지 않아요. 자기가 사자마자 주주 동의를 받아서, 100주를 매입해서 즉시 소각하겠다. 동의사 받은 거다. 그러면은, 자기 주식은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을 자기가 사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감자하겠다라고 그런다면, 자기 주식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제 두 번째 게 바로 그거요.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주식 10주를 10,000원에, 액면가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사서 이렇게 비싸게 샀죠? 그래서 소각했다. 그래서 감자 사업 축소를 목적으로, 감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그거하고 이제 다르잖아요.
이거는 즉시 사자마자 소각이 된 거니까 자본금을 즉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비싸게 샀으니까 이제 감자 차손이 되는 거죠. 감자하면서 손해가 발생된 거예요. 근데 자기 주식 쪽으로 가면 이제 자기 주식을 먼저 사놓은 거고, 사놓은 것을 가지고 처분하는 경우, 또 감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기 주식을 만약에 처분하는 경우다 그러면 돈을 받게 되니까 자기 주식은 당연히 빠져나가고, 돈 받고, 그 다음에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따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 주식 가지고 있는 것을 즉시 이제 주주 동의가 떨어져서 소각했다라고 한다면, 대변에 자기 주식이 가고, 이게 자본금이 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과 이익잉여금인데요. 이 이름 자본조정이 왜 생겼는지 좀 잠깐 말하겠습니다. 이 자본조정이라는 이름은 조정이 된다라는 뜻에서 이 이름을 붙였거든요. 지금 이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거 있죠? 해당되는 거 지금 학습에서 배운 거그 다섯 가지 있잖아요. 이 다섯 가지 장부에다가 써놨다가 그 다음에 상계를 통해서 없어지거나, 또는 처분을 통해서, 즉 자기 주식 같은 거 처분이나 또는 감자를 하면서 사라진 거 봤죠? 이렇게 해당되는 계정이 생겨서 잠시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조정이 된다는 뜻으로 자본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3개 세트,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이제 상계를 통해서 사라지고요. 생긴 것들이 상계를 통해 사라지고 조정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식은 자기가 산 주식을 갖다가 처분하거나 또는 이제 감자를 하게 되면 그때 사라지는 거죠. 스스로 사라져요.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 그다음 미기부 주식배당금은 생겼는데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사라져요. 다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자본조정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과 이익잉여금을 볼 건데요. 이 두 개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영업활동과 관계되는 거, 즉 당기순이익과 관계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과. 일단 직접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그 당기순이익들은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예. 자,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속하는 거는 손익계정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손익계정. 그래서 설명 좀 약간 바꿀게요. 이 기타 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은 좀 설명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기타 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은 손익과 관계돼서 발생되는 겁니다. 손익과 관계돼서 그 손익과 관계돼서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과 관계되는 손익과 관계돼서 발생돼요. 이 부분만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은 손익과 관계되는 자본의 계정이다. 즉 언젠가는 손익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손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거나, 손익과 관계돼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 생긴 거는 포괄적으로 보면 손익계정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손익계정에 포괄적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매도관중권 평가액과 매도관중권 평가손실 먼저 보면 이두개 계정 있죠? 이두개 계정은 평가할 때마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처음에. 들어가려면 손익계산서가 그해에 발생된 수익과 그해에 발생된 비용만, 그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 비용 발생분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매도관중권이 장기간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주로 거기에 발생되는 평가액과 평가 손실은 일단 손익계정의 수익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곳이 자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에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만들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투자자산에서 좀 배운 거 생각하시죠? 투자자산 배웠는데 얘네들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결산 시마다 상계하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생기면 평가액을 먼저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상계하다가 결국에
이 매도가능증권이 손상을 입었거나 처분할 때 최종 이 평가액과 평가 손실을 영업의 수익과 비용으로, 즉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영업의 손익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게 보면 손익계정에 속한다고 말을 할수 있어요. 손익계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될 거는 계정 과목 이두 개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두개좀 봐주세요. 이론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개를 봐주시고 특히 1번은 회계 처리할 때 나오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투자 자산하고 연관시켜서 투자 자산 편에 보면 얘네들 상기하고 그다음에 처분할 때 없앤다라는 거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은요.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단기 순이익을 말해요. 이쪽이 영업활동입니다. 앞부분하고 조금 설명이 잘못됐어요. 이쪽은 수익비용과 관계돼서 수익비용이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비용과 관계돼서 수익비용이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손익계정에 속하는 거지만 당장의 손익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 자본에다 분류시킨 거죠. 이렇게. 그럼 잘 보면 얘네들이 다 뭐하고 관계된다? 아, 손익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앞에 좀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보면 거기에 속하는 이익잉여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익잉여금. 주식회사는요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면 그 단기순이익을 체험해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놓습니다. 만약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면 미처리 결손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그렇다가 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그리고 만들어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만들고 만약 결손이 발생된다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만들죠. 결산 시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 때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지 그거부터 다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게 들어가요. 이익준비금 그다음에 임의정립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쓰고 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차기로 이율되는 차기이율,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서식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를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해서 먼저 이 결의를 받죠. 결의 받으면 이 결의에 만약에 배당이 들어있으면 배당 결의라고 그러고 그 뒤에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 얘네들이 미처분 이익금이 쪼개지기 시작하죠. 결의를 받았다는 거는 밑에 이 처분 내역 쓴 대로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미처분 이익금 첫 번째 이익준비금으로. 이익준비금이 어떤 계정이냐면요. 회사가 결손금을 메꾸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계정입니다. 상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이익준비금 이제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러고요.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되는 거니까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2분의 1 암기. 금전 배당이 있다면 금전 배당이 10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적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두 개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사이에 또 배당을 실시해요. 배당이 있어요. 현금 배당이 있고 그다음 주식 배당이 있어요. 현금 배당은 밖으로 유출됩니다. 주식 배당이 유출되지 않아요. 유보돼요. 다시 주식을 주기 때문에 유보됩니다. 근데 그 배당을 빼고 나면 나머지 그돈 가지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쓸수 있는데 여기서 임의적으로 쓸수 있는다는 말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쓰겠다. 그다음에 채무를 갖는 데 쓰겠다. 그다음에 결손금을 메꾸는 데 쓰겠다. 이렇게 계정과목 만드는 거야. 이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회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회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아 있단 말이에요. 회사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남아 있어. 남아 있고 얘는 이제 자본금으로 가면서 주식 배당은 남아 있게 되는 거고 이익잉여금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자본금으로 가버려요. 얘는요. 자본금으로 주식 배당은. 임의정립금은 회사가 이익잉여금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쓰고 남은 게 이제 차기이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배당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의까지 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임의정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세 가지로 대변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가 회사의 장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손익활동을 통해서 생긴 거다. 손익활동을 통해서 생긴 거다. 즉 영업활동을 해서 생긴 거고 그 영업활동에서 생긴 것을 얘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재무구조를 튼튼하기 위해서 입준비금 마련해 놓고, 그 다음 배당을 주고, 그 다음에 임의정립금, 또 다른 목적을 쓰려고 마련해 놓고, 그리고도 나오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겠다는 거죠. 차기 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도 남은 거, 이게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첫 해에 사업을 개시했다면요, 첫 해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다가, 다음 연도로 배당 결의가 되면, 이제 이익준비금 생기고, 그 다음에 임의정립금 생기고, 회사가 임의정립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나머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다음 연도 넘어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익잉여금이 세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겠죠?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자본에 속하는 거니까. 그 얘네들 계정 과목 다 얻었어요? 대변에 쓰는 거, 다 대변에 쓰는 것들입니다. 대변에. 자, 이상 여기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이익잉여금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 내용입니다. 그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거.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 결의 받았고 이제 처분하게 나오는데, 배당 결의 받으면 이렇게 처리해요.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프로그램 사용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올해 거하고요, 올해 발생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죠. 근데 이게 다음 연도에 가서 처분이 된다는 거 아시죠? 다음 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결산 시에 생기겠죠. 그런데 그 전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이두 개가 같이 섞이면은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관리하기 힘드니까 작년께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가 이루어지면 이 2월 이익잉여금을 가져다가 회계 처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적도록 이제 처분이 된다고 이제 결의를 받으면 이익준비금, 그다음에 현금 배당 추계했다면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 추계했다면 미급 주식 배당금,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남아 있죠. 이익잉여금에. 그다음에 이미 적립금, 사업환경 적립금 같은 거. 이거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개를 요시고, 그다음에 얘네들 이두 개는 이제 배당을 실시하면서 사라지는 건데, 이 배당을 실시하면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되죠. 미지급 배당금, 그다음에 세금 떼면 인수금하고 현금 이렇게 지급되면, 그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배당을 실시하면 액면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자본금 이렇게 됩니다. 예, 좀 약간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예. 이익잉여금의 종류 세 가지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처리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